아무 생각 없이 보내줘. 안녕하세요, 이오디브 시간드 딸랑자. 오늘의 해볼 게임은 냐고 대전쟁 더무비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 필 스프링송 콜라보 이벤트 개최 중입니다. 오늘 페이트가 4년 만이죠 거의? 4년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저는 안 기다렸어요. 저는 왜 안 기다렸냐? 이거 없는 흑우가 어딨음. 영원히 나오면 안 됐는데 이거는. 아무튼 나와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해볼건데요. 참고로 이 새끼 특 페이트 캐릭터 다 있던 걸로 아는데 맞나? 지금 무료로 주는 거 말고 다 있을걸? 일단은 보면은 페이트가 총 8마리가 있거든요. 세이버 둘 셋 넷 다여 엄노! 야, 세이버랑 사쿠라 있으면 됐지. 뭐가 더 있어야 돼? 사쿠라 이번에 삼진 생겼다는데 특화 사쿠라 제3형태의 진화로 공격 속도가 상승, 영웅 공격을 획득하고 적의 움직임을 멈추는 효과를 무효화. 우와, 개사기! 문어 다리가 됐네. 야씨, 이거 무슨 색종이로 치마 만들었니? 우와! 오늘은 이렇게 흑화 사쿠라를 리뷰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세이버 이벤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사실 세이버 그래도 이벤트가 생겼으니까 세이버 새로운 거 나온 거 한번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기간한정 콜라보가 3개나 생겼는데 뭘 깨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라고 했을 때 꼬마 시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 지금 경험치도 없는데 이거나 한번 느낌이나 볼까? 뭐 나오나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죠? 내가 없는 애가 얘네? 죽어 이씨! 세이버 가라! 좋다. 세이버가 뭐침? 히마의 영격. 나 이거 다 깨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봐야지. 어? 다 깼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습니다. 따봉!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대격투 길가메시의 승격 이것도 해봐야 되나? 그래, 이거 먼저 해보죠. 초상급? 자, 나름 초상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메탈적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냥 이거에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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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하등하고. 오, 극난도? 오, 나름 극난도입니다. 저의 스피드런 덱을 이길 수 있을지. 떠잉? 어어어어! 또! 아, 나이스! 어, 그 나이스! 모방하는 거야, 얘가. 크리티컬. 크리티컬? 크리티컬! 야우! 역시 극난도. 그냥 막을 수가 없음. 막을 수 없어서 이거 냄. 에이, 설마 깨겠지. 버접이라뇨. 암자는 포기하지 않음. 크리티컬. 아니, 아오이씨! 이렇게. 아니! 아이, 벌레 같은. 근데 세이버는 맞아. 사실 세이버 나는 뽑긴 했지만 세이버를 근데 굳이 뽑아야 되나 싶긴 함. 세이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벌레인데. 그냥 진짜 강한 힘에는 세이버도 어쩔 수 없어. 요즘 누가 속공 딜러를 쓴. 편해. 뭐야, 이게 끝이야? 그냥 너무 쉽네. 세이버가 그 모래주머니. 나 꼬마시로 얻어야 되는데 꼬마시로를 안 얻었네. 4성까지 깨달라고요 저거를? 저딴 쓰레기 맵을? 이씨 안 깨 이씨 똥
사성 깨면 인정해드림. 네가 뭔데 날 인정함. 난 꼬마시로 얻었습니다.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HF의 참전. 양버지의 영향으로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소년. 검은정 맷집이 좋다? 네가 뭐 노노라도 돼? 그냥 노노 개쩔다고 같은 놈이네 딱 보니까. 삼진되면 막 흑화해야 되는 거 아님? 으악. 야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세이버. 그래도 여러분들 세이버 보고 싶죠? 삼진한 사쿠라는 안 궁금하잖아. 그 오랜만에 세이버 60레벨까지 올렸을 때 스펙이라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그건 좀 궁금하긴 해. 세이버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세이버가 뭐야 이거 경험치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경험치 다 얻었고, 자 세이버 그래도 4년 만이니까 한번 스펙 보자. 일단은 세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저의 레벨 스펙은 63레벨입니다 얘가 4년 전에 나왔죠? 나름 4년 전에는 초초초초초1티어 흑탄양보다 좋다 아니다로 갈리던 애거든? 과연 지금은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깡 DPS 1600, 체력이 98,000. 야, 이렇게 보니까 원조 적폐가 낫다. 재생산 시간도 엄청 짧고 공격 빈도도 2초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라인 무지성으로 다 밀어버리거든. DPS 1600인데 사실 떠있는 적 상대로 특화라고 생각했을 때 4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떠적 상대로는 1티어가 맞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떠적 상대가 아니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티어에서 1.5티어는 되지 않나. 하지만 사거리가 너무 짧고요, 지금 메타는 이 속공 저거를 잘 안 쓴다. 근데 일단은 다른 떠적 애들이랑 비교할 만한 애가 있나? 역시 떠적이랑 비교할 만한 애는 지룡이지. 지룡이랑 비교를 안 하면 뭐랑 비교함? 말해보셈. 말하면은 무시해야지. 자, 지룡왕. 와, 68레벨밖에 안 되네. 60레벨로 쳐줄게, 내가. 아유, DPS 만천. 그냥 이미 이김. 아유, 최대 체력 그냥 22만인데 맷집이니까 거의 하면은 150만. 고대종까지 있고 사거리도 넓음. 땅땅땅땅. 지룡이 이김. 에휴, 지룡이 1.5티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룡 같은 애들이 요즘은 딱 호감이야. 정보 난 안 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지룡도 안 쓰지만 세이버도 안 씀. 고로 지룡과 세이버는 동급이다. 반박은 안 받습니다. 야 근데 이게 솔직히 세이버는 이 신레전드 패는 용이 아닌 거 알죠? 세이버는 이 구레를 팰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친구거든. 구레 한번 패보겠습니다. 세이버가 이제 뜬적 상대로 거의 DPS 5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얘네들이면은 아 그냥 맨맨 한방 아니 아니? 대가리고는 그냥 한방임. 야 그러면은 맨맨 한번 잡아보죠. 아잉? 아잉? 오 시원시원합니다. 그래도 한 마리 클 될걸? 아니 안될 수가 없어. 근데 확실히 라인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 민다. 우와 3방? 3방은 좀 레전드긴 해. 혹시 이 정도라면은 혹시 몰라. 안되겠다 무트까지 잡아보죠. 야 혹시 몰라? 보여줘! 아! 아 벌레! 야 딱 한 대 때렸거든요? 자 한 대만에 피를 얼마나 깠을지 보자. 이게 잡몹이 앞에 있으면 때리는데 그거 없으면 못 때리네. 와 근데 딜량 레전드긴 하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뜬적이든 아니든 그게 사실 뜬적은 존나 많아가지고 세이버는 지금도 딜량으로는 1티어가 맞아요. 다만 몸이 너무 약해. 몸이 말도 안 되게 약해가지고 솔직히 체력이 한 15만만 돼도 쓸만할 텐데. 그러니까 흑탄양을 안 쓰는 이유랑 똑같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버 오르타? 아니 뉴비들이 뽑기엔 최고다. 왜냐면은 뉴비들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은 초반에는 그냥 애초에 삼진도 못하고 본능도 못하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양악 원툴이라서 체력이 되는 한
초반 한에서 극초반 한에서는 얘가 흑슬리보다 좋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찬양을 받았던 거죠. 아 얘가 무달에 3개면 3진 가능해? 진짜 나는 얘를 처음 뽑았을 때 그 뽕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 아 안되겠다! 그 뽕 한 번만 부를게요. 맞아 나 내가 초보자 때 했던 그 짓거리 해야겠음. 아 그땐 그랬지.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은 양코 대전쟁 끝이었지. 세이버 오르타 증식해라. 야! 어, 잠깐만 바로 뒤질 것 같은데. 어어어 이 새끼가 이게 맞지. 세이버 오르타는 신이야. 사쿠라 삼진 리뷰는 왜 안 해주냐고요? 아 해드릴게요. 그냥 내가 넘겨버릴 뻔했네. 성심성의껏 리뷰해드림. 재미없어. 이 새끼를 왜 리뷰함? 아니, 아 나는 이런 거 취급 안 해. 뭔 영웅 공격이여. 사쿠라 스펙이라도 봐주셈. 니들이 봐! 알바노!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사쿠라 리뷰했고요. 자, 다음에도 재밌는 거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